1번은 이제 밀리미터파 전파의 특성이다라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웨이브 위에가 밀리미터파죠. 그래서 이제 이 주파수 범위가 여러분들이 마이크로웨이브 바로 위에잖아요. 바로 위에니까 마이크로웨이브가 보통 한 3기가에서 30기가인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밀리미터파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남은 주파수는 이제 이것밖에 없어요. 요 주파수가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주파수 대역이에요. 그래서 요 3000기가를 넘어가면은 이제 이거는 무선통신 영역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광통신으로 들어가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무선통신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반송 주파수가 3000기가를 넘어가지 않는 통신 방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남은 주파수 대역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파수가 올라갈수록 여러분들이 직진성은 굉장히 강해지죠. 주파수가 내려갈수록 해절성은 강해지죠. 이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4G하고 5G하고 이렇게 보면은 이 4G가 5G하고 주파수를 비교하면 얘보다 좀 높은 주파수 대역을 쓰죠. 높은 주파수 대역을 쓰기 때문에 기지국을 많이 세워야 되는 거예요. 얘보다. 그렇지만은 높아지면은 보낼 수 있는 정보량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캐리어가 높아지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높아지는 부분들은 이제 그 보낼 수 있는 정보량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데, 직진성이 강하기 때문에 멀리 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첫 번째는 밀리미터파의 정의 정도, 주파수 범위는 요 정도입니다 하는 거고, 자 이제 두 번째는 직진성이 강해진다는 거기 때문에 이 감쇄가 좀더 커진다는 거죠. 이 감쇄도 여러분들이 그 대기 중에 뭐 산소, 이 산소 여러분들이 이게 가다 보면 이제 산소하고도 막 부딪혀요. 구름하고도 부딪히고. 그러니까 대기가스, 뭐 광우 감쇄, 이게 굉장히 좀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대기가스, 광우 감쇄가 커서 장거리는 쓰기가 어렵다. 그러면 장거리 못 쓰면은 안 좋은 거냐?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왜냐하면은 멀리 못 간다는 거는 여기 썼던 주파수를 여기서 또쓸수 있다는 개연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멀리 못 가니까. 이게 멀리 가면은 간섭이 되죠. 근데 멀리 못 가니까 여기 썼던 걸 여기 또 써도 되는 거야. 그게 뭐냐면은 주파수 재사용이다. 주파수 재이용이다 하는 측면이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는 뭐안 썼지만은 예, 뭐 그런 것들 한번 잘 리뷰해서 차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멀리 못 가니까 재이용, 그다음에 보안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이런 얘기에. 그다음에 이제 특징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것처럼 반송 주파수가 높아지면은 광대역 정보 전송이 가능하다는 거죠. 광대역은 뭐죠? 시간 영역에서는 초고속이 되는 거야. 주파수 영역에서는 광대역이면은 시간 영역은 초고속. 굉장히 빠른 정보 전송이 가능하다는 이제 그런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직진성이 강하기 때문에 가시거리네. 가시거리가 확보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주파수가 높아지면은 파장은 짧아지겠지. 파장은 짧아지기 때문에 소형 경량화가 된다 하는 얘기. 그래서 뭐 정리해보면은 얘는 단거리 쪽에 쓰이는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밀리미터파 전파에 영향을 주는 뭐 그런 요소들은 뭐냐 그랬을 때 가스, 이게 이제 산소 있죠, 산소, 산소. 그다음에 뭐 수증기, 뭐 이런 것들은 다 영향을 준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강우라든가 눈도 영향을 줘요. 안개 구름 당연히 영향을 주고,
여기에 보면은 뭐 나무잎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이 신틀레이션 페이딩은 여러분들이 뭐 공부하셨을 때 전리층 페이딩이 다섯 개 있었고 그 후에 대류권 페이딩이 있었죠. 대류권. 기상현상이 일어나는 권역. 대류권 페이딩이 신틀레이션 페이딩이 있었죠. 그때 뭐가 있었어요? 신틀레이션, 덕트형, 감쇄형, K형, 흡수형. 이렇게 다섯 개가 있었죠. 그 중에 하나, 여기서 이제 신틀레이션이 문제가 될수 있다는 거죠. 신틀레이션 원인은 어떻게 공부했어요? 난류 때문에 그런다 그랬죠? 불규칙한 공기의 흐름. 거기에 전파가 들어가면은, 이게 이제 스케팅 돼가지고 신틀레이션이 된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이 다반작성을 이렇게 못해요. 이거는 이제 우리 무성공학 교수님이, 여러분들 뭐 답안을 이렇게 작성, 뭐, 했다. 그게 아니고 공부하시라고 그냥 다 넣어드린 거니까 이 중에서 몇 개만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쓰시면 되지. 이대로 못 썼다고 아, 나 시험 못 봤어. 그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이건 그냥 참조 답안이다. 여러분들 학습을 위해서. 답안 작성 이렇게 할 시간도 안 돼요.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이제 어디에다 이걸 쓰면 좋겠느냐 이제 하는 부분들인데.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되게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 그 드렸던 내용하고 여기는 조금 축약을 했어요. 너무 좀 길게 답안을 보내신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은 원본에 훼손을 안 주는 범주 내에서 좀 줄였어요. 조금만. 많이는 안 줄이고, 왜냐하면 이제 답안 작성하신 분들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제가 인위적으로 좀 줄이는 거는 예의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근데 너무 길죠? 줄이세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 버리세요. 그리고 다이제스트로 키워드 위주로 좀 갖고 가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그중에서도 여러분들은 요거는 꼭 써주셔야 됐겠죠? 60기가 Y기그 중요하잖아요. 가장 많이 쓰는 거잖아요. 요거는 그래서 내가 이거는 여기다 넣어놨어요. 그다음에 이제 위성통신 쪽에 위성통신 쪽도 여러분들이 이 주파수가 꽉 찼어요. 쓸 주파수가 없어요. 위성도 이제 그래서 위성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전파의 창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10기가고 1기가고 100메가고 이게 이제 전리층 감쇄고 우주 잡음이고 이게 대륙권 감쇄죠. 그래서 감쇄가 가장 작은 여기를 전파의 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뭐 L밴드, S밴드, C밴드가 여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기억나요? 예. 그러니까 남은 대역은 이제 어디로 가요? C, X, K, 언더, K, KA 이렇게 지금 가죠? 그래서 여기 보면 1, 2, 2, 4, 4, 8, 8에서 12.5, 12.5에서 18, 18에서 26.5, 26.5에서 40. 자, 여기서부터 밀리미터 파의 영역인데 지금 위성통신 할당되는 영역이 이쪽이 할당이 되고 있죠. 여긴 꽉 차가지고요. 줄게 없어요, 이제. 주고 싶어도 줄 주파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가 왜 이렇게 밀려 있는지는 아시겠죠? 여기가 황금 주파수 대역이에요. 여기가 전파의 창이라고 얘기하는 여기 창. 그래서 이제 라디오 윈도우다. 여러분들이 이런 거뭐다 준비하신 분들이니까 이런 거뭐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쪽에 위성도 더줄 주파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성, 그다음에 지상에서 대표적으로 예, 요거. 그리고 또 하나 대표적으로 요거 정도 해줬으면 어땠을까? 요새 그뭐 저희 자율주행 자동차가 뜨고 있잖아요. 맞아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뜨고 있고 예, 그쪽 분야에 이 주파수들이 쓰임새가 많아요. 왜냐하면 멀리 안 가잖아요. 어차피 도로에서 조금만 가면 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볼 때는 뭐요세 개는 안 빠지고 나머지는 능력껏 쓰시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인공지능 기반. 그래서 그런 거 나머지 뭐 센싱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알아서 그냥 쓰시면 되는 뭐 그런 부분이었었다라고 생각하고요. 뭐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뭐 여러분들 뭐 이런 얘기 좀 언급해주면 좋겠죠? 뭐 자율주행, AR, VR, 뭐 홀로그램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요 AR, VR이 몰입형 미디어잖아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지연이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이제 용량도 뭐 굉장히 문제가 되겠지만은 지연, 뭐 용량, 뭐 그런 것들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좀 줄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여기 써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5G가 이제 크게 세 가지잖아, 여러분들이. 초고속, 네? 그 다음에 초저지연, 또 하나가 뭐죠? 초연결. 이 세 가지가 5G의 핵심이었었죠? 네, 그게 이제 이거하고 이렇게 좀 맞물려가지고 좀 언급 한번 해주면 좋았을 거고, 네, 뭐 마지막에는 뭐 여러분들 적당히 쓰시면 됐든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1번은 뭐 다 쓰셨을 거라고 봐요. 근데 어떻게 썼느냐의 문제지, 이거를 뭐 못 쓴 분은 없을 겁니다. 자, 몇 페이지 써야 된다고요? 한 페이지 반.